아, 맞아. 오빠 더 많아. 안전이 최고. 안전. 형. 오빠 무사히. 파이팅. 무사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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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아님 잘한다. 축하드립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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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 게. 한두이에요. 파이팅. 동영상이랑 자료로만 봤거든. 경만이는 사실은 한 13,000피트, 한 4,000피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4,000피트 높이에서 300미터의 그 지름하로 떨어지는 랜딩을 하는 거잖아. 야, 이게 바람을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수상 랜딩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지점을 그렇게 그려놓고 랜딩한다는 자체가 쉬운 거가 아니라고 다 알고 있거든. 그것도 정말 잘 될지 궁금하고. 위에서 병마저리 막 내려온 거 다 보일 거 아니야. 보이지. 와우. 여기가 뭐야? 여기야? 블루온. 여기야? 블루온. 어디가 블루온이야? 여기. 자 보세요.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바다부터 저쪽까지 색깔이 어떻게 변하지 한번 차분차분 와보세요. 아, 타원형으로. 이게 블루온이야? 네. 요 앞, 요 앞바로 앞에, 저 앞에 남색 있어요. 남색 깊은데. 엄청 크다. 여기 다 얕아요. 아. 진짜 여기 사람 사이네? 여기 배가 지금? 아, 이게 지금 우리 거야? 배 이렇게 둘르고 있는 거야. 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어. 형님! 어. 아니, 아니, 사람 사이네.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오! 오! 발목부터 달려! 오! 발목부터 달려! 오! 발목부터 달려! 오! 저 뭐가 있어? 어? 뭐가? 공룡, 공룡, 공룡! 오, 저거 뭐야?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막상 여기 미쳐보니까 좀 겁도 난다. 그럼 저 중심은 완전히 깊은 곳이겠네요? 중심은?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게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 그냥 만든 그 모형을 사진, 만든 바다 그 바다 위에 있었는데 그래. 실제 그 위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있는 거지 진짜로. 오. 얼마 만에 진짜 여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엄청 초췌해져 있지만 어? 여기는 깊은 그냥 누가 봐도 깊은 바다가 색깔이 색이야. 색깔이 이 테두리 색깔을 보면 점점 짙어져. 대신 그때 약간 에메랄드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연한 그 녹차 색깔 같은 색깔. 그 다음에 여기는 짙은 파란색. 짙은 파란색. 그러니까 진짜 정말 멋있다. 자연의 신비 같아. 그레이트 블루홀. 지름 300m, 깊이 124m, 지구의 눈이라 불리며 바다 한가운데 뚫린 거대한 싱크홀.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장소 베스트 10, 세계 다이빙 포인트 베스트 10,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빛나는 신의 함정 그레이트 블루홀. 세계 최초로 수중패를 발명한 프랑스의 해양탐험가 자크 이브 쿠스토가 1971년 최초로 탐사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의 대상이 된 장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년 전 홍적세 빙하기 때 석회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싱크홀이 되었고 그 후 빙하기와 간빙기를 여러 차례 지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년에 단 1cm씩만 자라는 종유석과 석순이 최대 12m, 직경 3m짜리도 있다고 하니 상상할 수도 없이 유구한 세월을 가늠케 하는데요. 500여 종의 어류와 100여 종의 산호가 있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병만형이 스타일랜딩 해가지고 블루홀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가 여기서 지켜본다는 게 정말 매우 뿌듯하고요. 정말 설레어요. 와. 야, 저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걸 거 아니야. 실감이 안 나. 각자 맡아서 보고 있을까 이렇게? 그럴까? 흩어져서?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병만이 형 떨어지는 거 보는 사람 바로 알려주지. 내가 알기로는 랜딩을 하려면 바람이 일로 부네. 이쪽으로 불잖아. 네. 그럼 내가 알기로는
북쪽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 바람이 일로 불면 사실은